도저히 안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다이어트 하게 되면 운동, 식단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운동, 식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운동할 때 이 내 몸 컨디션 또 운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운동이 식욕을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시너지 나는 음식으로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될 텐데요.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운동 전에 먹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샐러드입니다. 아니, 지금 운동 전에 먹어야 되는 음식 얘기한 거 맞죠? 헷갈리신 거죠? 원장님 틀렸네 라고 하실 거예요. 운동 전에 샐러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맞습니다. 특히 왜 생채소만 먹으면 소화 안 되는 분들, 몸이 냉한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으면 화장실 들락달락. 샐러드 하게 되면 양상추, 양배추, 뭐 브로콜리 여러 가지 잎채소들이 많잖아요. 요 채소들의 공통점은 바로 식이섬유가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채소들 먹으면 다이어트 도와주는 천군만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운동하기 전에 채소를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소화가 안 되게 느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어때요? 방 봉봉봉봉 가스를 유발합니다. 녹색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 대작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 뭐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복부팽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막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는 빵빵하고 자꾸 뭐가 나올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하니 운동에 집중이 안 돼. 특히 속이 좀 냉하고 평소에도 좀 예민해서 내가 생채소 잘 소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샐러드 드시잖아요. 그럼 자꾸 화장실 들락달락하고 아랫배는 살살 아픈 장 트러블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전에는 샐러드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오히려 뭐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포드맵 식품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운동 전에는 차라리 이게 이제 포드맵 식품 이게 소화가 이게 높을수록 고 포드맵일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저 포드맵일수록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저 포드맵의 대표적인 과일들이 바나나, 포도, 키위, 라즈베리, 레몬, 오렌지, 딸기, 귤 얘네들이 오히려 얘네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살 이런 거 먹는 아보카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추천해드려요. 저 포드맵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같은 과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오렌지는 저 포드맵이지만 오렌지 주스는 고 포드맵 식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드로 끝나는 씨앗류들, 뭐 햄프 시드, 치아 시드 많이 그 슈퍼푸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운동 전에는 이런 씨앗류 역시 좀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녹색 채소하고 마찬가지로 시드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이런 씨앗류의 식이섬유 역시 우리 대장으로 들어가면 분해되면서 가스가 유발되고 장을 팽창시켜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지방 풍부한 견과류 역시 소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위하고 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운동 1시간 전 그때쯤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단백질 음식도 이럴 때는 통곡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귀리로 만든 뭐 오트밀이라든지 삶은 콩 이런 복합탄수화물로 허기를 달래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국수,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도 다 정제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제탄수화물은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어때요? 빨라요. 그리고 GI 지수,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얘네들은 먹자마자 우리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죠. 이렇게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면 출동하는 소방수가 있죠.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당분을 빨리 저장시켜서 혈당을 내리려고 하겠죠. 인슐린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당분을 운동 에너지로 쓰기도 전에 저장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 전에 먹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몸에 축적돼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
통곡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귀리로 만든 오트밀이라든지 삶은 콩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이 허기를 달래시는 게 훨씬 전략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튀긴 음식 그리고 탄산 음료입니다. 아이고, 다섯 번째까지 나와버렸네. 다섯 번째는 매운 음식. 하나씩 짠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튀긴 음식과 탄산 음료, 다섯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이 튀긴 음식과 탄산 음료, 왜 우리가 운동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햄버거 세트, 뭐 치킨, 콜라 대충 챙겨 먹고 운동하러 간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튀긴 음식은 우리가 운동할 때 위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주의가 필요해요. 지방 성분이 우리 위와 식도 사이의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위산이 역류해서 속쓰림도 유발할 수 있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혈류의 점성을 높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죠. 게다가 곁들여 마신 이 탄산음료도 운동 중에 위산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속쓰림이라든지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가스 차면서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가급적이면 운동 전에는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매운 음식. 어? 운동 전에 매운 음식?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고추, 겨자, 고추냉이 이런 매운 양념으로 만든 음식들 소화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집니다. 특히 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그리고 겨자나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많이 드시게 되면 속 쓰리고 배 아프고 또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매운 것을 국물로 먹었다 그럼 나트륨 섭취, 우리 혀는 뜨거운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뜨겁게 먹는 국물 요리들은 다 간이 세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정제염이 우리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죠. 몸이 붓고 무거워지고 물 마셔도 계속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위에 자극이 되는 음식, 국물 요리, 이거는 운동 전엔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동 전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다섯 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복부 가스 많이 유발하는 샐러드. 둘째, 채소만큼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가스를 만드는 씨앗, 견과류.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수, 초콜릿,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왜? 혈당을 급 끌어올려서 운동으로 써야 될 포도당을 저장하게 만든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튀긴 음식, 위장에 부담 주고 탄산음료가 위산 분비를 늘리니까 안 좋죠. 다섯 번째 매운 음식,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유발할 수 있고 또 국물 요리에 들어있는 짠 나트륨은 몸 무거웠게 축축 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전에는 대체 뭘 먹어야 돼요? 운동 전에 드시면 좋은 음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실 거죠?